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어요. 오늘 일요일인데 나들이 가기가 아주 좋은데 오늘 학원에 오셨네요. 그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끌려 오셨어요. 자발적으로 오셨죠. 그죠? 이런 말을 해서는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제가 이제 학원에 출근을 할 때 자발적으로 출근합니까? 강제 출근합니까? 아, 그때는 말 못해요. 어때요? 그, 이제 오늘 오셨으니까, 오늘 오셨으니까 많은 것을 건져가야 됩니다. 제가 간혹 수업 시간에 가짜 지문 가려내기, 가짜 지문 가려내기를 했는데 이게 한 5년 정도 됐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지적은 단순한 게 가까워. 근데 등기는 그 민법, 법을 이해, 법의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야 등기법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6, 7월 달에 가면은 등기법이 공법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게 어려워. 근데 이제 그 수강생들이 어렵다고 하는 그 표현에 저는 동의를 못 하거든. 왜 동의를 못 하느냐면 너무 쉬운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쉬워요. 맞죠? 네. 그러니까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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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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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면 전자를 택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오늘 잘 오셨거든. 여기 책은 한번 읽어는 봤다 안 봤다? 아, 여기 오늘 오셨으면 읽어는 한번 봤어요 안 봤어요? 아직 못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자료가 만들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저녁에 검토를 해보니까 오타가 발생한 건 한 개가 오타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거 위에는 완벽하게 잘 되어져 있어요. 제가 오타 발견한 거를 먼저 지적을 해드릴게요. 그죠? 여러분들 요약집 3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33페이지에 거기에 오른쪽에 테마 56 공동저당의 2번 2번 이랄 때 위치를 바꾸어 써놨어. 그러니까 포인트의 1번 첫 번째 종전등기 기록에는 끝부분 일어났죠. 그 밑에 새로 추가되는 게 부기등기 그 위치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위에 게 부기등기 아래 게 끝부분 그 밑에 해설은 바로 되어져 있는데 고객만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끝부분이 아니라 부기등기, 부기등기가 아니라 끝부분. 그렇게 그것만 그 반대로 써져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그 이제 오타가 없어요. 그걸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가짜 지문 가려내기, 가짜 지문 가려내기 이름 자체도 예쁘다, 안 예쁘다? 아, 이건 제가 지은 게 아니고, 그 학원에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이, 그게 이제 이 그 특강을 하는데 제목을 하나 붙여야 되는데, 제가 주로 썼던 게 한눈에 보는 공시법, 이렇게가 만들었거든. 제목이 한눈에 보는 공시법인데, 그분이 이 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짜 지문 가려내기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퍼뜩 이러는, 아, 이거 멋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 받아들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저는 부동산 공시법 밴드를 가지고 있고 그 밴드 속에 합격 보장반 이야기를 많이 했다 안 했다? 했죠. 그럼 여기 합격 보장반에 어제 금요일날 문제를 받으신 분만 손들어 보세요. 아, 그러면 나머지는 그 학교 보장 가입이 안 돼 있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공시법 밴드 검색란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밴드 그냥 네이버 밴드 검색란에 부동산 공시법이라면 밴드가 나와야 하나요? 나와.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공지사항에 합격 보장만 나와 있거든. 그 지금은 모집을 안 해. 모집을 안 해요. 그 모집은 다 끝났거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돼요. 이게 나중에 7월 달에부터는 모의고사가 24문제가 매주 나가는 거라 매주 24문제 7월 달 7, 8, 9, 10월 달 그러면은 매주 이러면은 약 200문제가 나아가는 겁니다. 공시법은 150문제만 딱 풀면 되거든.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럼 200문제이라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다음에 이제 100선이 있거든. 그 100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라면 260문제예요. 그 260문제를 하면은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문제를 출제할 때 가능한 한 중복되는 지문은 안 씁니다. 중복되는 지문은 쓸 필요가 없거든. 고래 공부를 해두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저하고 같이 연탄 나르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연탄 나르기 해야 돼요. 여기 연탄 나르기 했던 그 사진이에요. 그 여러분들 여기 연탄 보여요? 안 보여? 아, 보여. 이건데 연탄에 요거는 약수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한 만장 정도 이렇게 하거든. 요즘에는 좀 많이 줄었어요. 반 정도 줄었어요. 그 연탄 나르기 합니다. 그 요거는 11월 둘째 주에요. 둘째 주 수요일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험 치고 나면 항상 1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둘째 토요일 날, 그 시험 후기 산행을 해요, 산행. 그 산행은 항상 관악 산행합니다. 그 내려오다가 이때 되면 단풍이 많이 진다, 안 진다? 진다. 여기 서울대학교 캠퍼스 아니라. 내려오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따 이 단풍이 이걸 쫙 뿌리는 이걸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이게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이 와야 되는 거는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가채점을 해보고 60점이 되어야 오는 겁니다. 60점 안 되면 50도 못 와요. 오케이? 그래서 60점 되면 가등기 쳐야 된다, 안 쳐야 된다? 가등기를 쳐야지. 그래가 이제 한 달 있다면 본등기, 합격에 본등기 하면 돼, 안 돼요? 돼. 이제 그렇게 하세요. 그 제가 한 해마다 한 번은 그, 이거를 들고 한 번은 설악산에 가고, 한 번은 지리산에 가요. 그, 우리 남한에서는 한라산이 제일 높거든. 그 한라산은 사실은 갈 입장이 잘 못 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남한에서 이제 설악산 아니면 지리산이잖아요. 그럼 작년도에는 지리산을 갔다 왔거든. 그럼 올해 이제 35회 때는 설악산을 또 가는 거예요. 그, 요렇게가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이거 들고 가서, 거기서 쫙 이렇게 하는 걸 합격을 기원합니다. 좀 있어 보인다, 안 있어 보인다?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가짜 지문 가려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합격증을 받고, 산에 가서, 지평 막걸리 한 사발 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옛날에 막걸리는 장수 막걸리거든. 근데 저는 이제 옛날부터 지평 막걸리를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는 지평 막걸리가 좀 그거 됐어. 옛날에는 용문산 가면 지평이라는 지명이 있어. 그래서 지평 막걸리를 만들어. 엄청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제 지평 막걸리가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공장을 춘천으로 옮겼어요. 옮기다 보니까 물이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옛날 맛은 잘 안 나. 그래서 그래도 지평 막걸리가 괜찮거든. 그다음에 이제 각 우리 서울에 사는 분들은 각 지역에 사는 분들이니까 지역에 가면 그 지역 막걸리가 다 있어요, 없어요? 어저께 제가 갔다 왔거든. 그래서 어떤 분은 전주에서 대표적인 막걸리를 가져왔고 밤 막걸리 가져왔고 어떤 분은 또 유자 막걸리를 또 가져왔다. 그래서 그 장수 막걸리, 지평 막걸리 어제만 하더라도 막걸리 종류를 5개를 마신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등기 산악회거든, 등기 산악회. 그러니까 어저께 147회 산행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6월 달에는 148회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153회 때 산에서 만날 수 있답다. 이제. 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다 나와 있거든. 나와 있는데 제가 가능한 한 요 포인트도 있잖아요. 이게 14포인트라. 14포인트는 가능한 한 책하고 연결을 딱 시키면서 글자를 크게 해놔놨어요. 그대로 합니다. PPT로는 가지 않습니다. 이 PPT에 해야 될 걸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작업을 했거든. 그럼 이제 처음에 갈 때 우리가 이제 등기는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래 나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은 서론이거든. 요 서론에서는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등기할 사항. 하나는 등기의 효력. 그럼 작년도에는 두 개 더 시험에 내서 등기할 사항과 등기의 효력이라. 그럼 등기의 효력은 뒤에 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는데 1장에서도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등기할 사항인 권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지.
지금 출제를 할 수가 없는 문구거든. 그럼 여기서 이것만 딱 하면 돼. 그럼 여기는 이제 민법을 가져오거든. 그 민법에 한번 읽어만 봅시다. 시작.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부묘기지권, 특수지역권, 토지통행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는 공시법 시간에 공부를 안 했어. 왜 안 했느냐? 이거는 법, 우리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등기법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민법을 가져와야 돼요. 요거는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 이 등기할 사항이거든. 여러분, 요 등기할 사항은 키를 잘 잡았어요. 이 등기할 사항은 권리가 있고, 우리가 흐름 할 때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출제인이 시험에 부동산은 30년 역사상 시험에 한 번밖에 출제를 안 했습니다. 주로 시험에 출제하는 거는 권리를 출제하거든. 그럼 권리를 출제할 때 여기서 답을 딱 찾으면 돼. 여기서 잡읍시다. 우리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그 부동산에서 다시 할게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거든, 두 개.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럼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와 뭐다? 권리관계. 그럼 권리관계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지. 요 소유권 이외는 용익권과 저당권이 있답다, 있다. 그럼 여기서 키를 딱 잡으면 이거 하나를 딱 잡으면 됩니다. 용익권입니다. 그럼 이게 남자거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여자이다 아니다 이다. 그럼 나머지는 여기에 다 오면 돼. 나머지는. 그럼 여기다 두 개를 쓰겠어요. 하나는 뭐 성권 소유권이지 소유권. 하나는 뭐다 처분의 제한. 그럼 항상 공부할 때 소유권 저당권 처분에 대한. 그럼 이걸 이을 필요가 없는 거라. 왜 이을 필요가 없냐 할 때 여러분들 용익권이라는 거는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그럼 나머지 이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 쓴 거는 전부 다 아래 나오는 거라. 맞죠? 네. 그럼 이제 이쪽으로 딱 가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 성권, 용익권. 그럼 나머지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용익권은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지상권은 지상권이 있고 구분 지상권이 있거든.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오케이? 네. 그럼 지역권은 성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거든. 그거는 신경을 써야 돼. 근데 우리는 알고 있거든. 성역지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야 안 돼요? 돼. 요역지는 일부에 대해야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알고 있거든. 그럼 항상 그냥 지역권이라면 성역지를 말하는 겁니다. 요역지 지역권은 반드시 앞에 요역지라는 말을 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딱 하면은, 이래가지고, 요 일부가 부동산 일부입니다. 옆에다가 방 한 칸 이래 써놓는 게 이해가 제일 빨라요. 그럼 방 한 칸에, 자, 봅시다. 전세 대에 안 돼요? 대. 임대차 대에 안 돼요? 대. 그럼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설정할 수 뭐다? 있다. 그럼 방 한 칸만 은행에 저당 잡힐 수는 없지. 방 한 칸만 매매할 수는 없지. 방 한 칸만 감유 들어올 수는 뭐다? 없. 그거 가볍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묶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묶으세요. 이렇게 묶으면 부동산 일부에 되면 합병이 돼야 안 돼요? 돼. 부동산 일부에 되면 합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 뭐다?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 뭐다? 없다. 그럼 항상 소유권은 소유권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 그럼 소유권 이게 다르면 할 수 뭐다? 없다. 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중입니다. 이 쉬운 겁니다. 우리가 전세 준 집을 다시 전세 줄 수는 뭐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은행 우리 집이 10억이라면 국민은행에 1억, 신한은행에 1억, 하나은행에 1억 여러 개 저당권 설정할 수는 뭐다? 있다. 자,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 지분에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지분에는 용익권을 설정할 수 뭐다? 없다. 이거 모르면 이래 하세요. 용익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면 자 지분에 저당권 설정할 수 뭐다? 있다. 지분도 매매가 뭐다? 돼. 지분에 가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다. 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천이죠. 그죠? 그러나 이때는 이렇게 합니다. 하천은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사용권을 주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하천에는 용익권을 설정할 수 뭐다? 없다. 이렇게 다 가면 됩니다. 그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루었던 거죠. 그걸 딱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등기의 효력인데,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봅니다.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종국 등기가 있고 예비 등기가 있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이 예비 등기는 가등기를 말하는. 그럼 이때는 항상 공부할 때 모르면 이래하세요. 가등기를 제외한 건 전부 다 무슨 등기다? 종국등기다. 이래 보내면 되는 거라. 가등기를 제외한 건 전부 다 무슨 등기다? 종국등기다. 이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를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 그거는 등기를 하면 권리가 변하면 종국등기라. 등기를 해도 권리가 변하지 않으면 무슨 등기다? 예비등기. 그러면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보대. 그럼 가등기라도 물건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 물건이 변하지 않는데 왜 하느냐? 순위 보존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됐죠? 돼. 그러면 시험에는 이걸 시험에 내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는 위에 거를 갖고 내는 거라. 그 위에 거를 내면 종국등기의 효력 이래 놓으면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순위 확정의 효력이 있다. 후등기 저지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는 제가 안 썼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공신력은 있답다 없다. 그럼 이거는 이제 없으니까 우리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는 요거는 독자적인 한 문제가 돼요. 그럼 요거는 독자적인 한 문제는 안 됩니다. 지문 속에 들어갈 수는 있어. 들어갈 수는. 그럼 이 나머지 이런 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지.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넘기는 건 이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추정력. 그럼 추정력은 종국등기에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비등기에서는 추정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 그럼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답다 없다. 그리 공부하면 되는 거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요거는 지문으로 띄우거든. 그럼 띄우면 1이라고 써요. 자, 이래 보세요.